암 중에 가장 나쁜 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암이 이제 6종암이에요. 6종암이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심지어 뇌에도 퍼져가지고, 뇌에 퍼졌으니까 어떻게 항상 두통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을 못 잡아 걷는데도,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토하고 싶고, 그리고 간에 전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밥도 맛이 없어서 못 먹고, 먹으면 또 올라오려고 그러고, 그런 분이, 여러분, 뉴스타트에 오셔서 6개월 만에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됐는데, 1년 후인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쓰러졌어. 그래서 그냥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어. 그걸 재발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뉴스타트 하면 되지. 해가지고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건강해져가지고, 이제부터는, 건강해지니까, 이렇게 자꾸 해이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먹어야 될 것도 자주 먹고, 이러다 보면 또 재발했대. 그래서 또 뉴스타트 해가지고, 또 놔버리고, 그래서 이분이 세 번씩이나 재발해가지고, 뉴스타트 그때마다, 내가 뇌에 다 퍼졌고, 간에, 폐에 다 퍼진 게, 그게 다 없어졌는데, 조그맣게 재발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임파선이 조금 부어가지고, 이 정도야 뭐, 뉴스타트 딱 하면 났으니까. 그래서 그분 세번 재발한 거다 나버렸어. 그래서, 재발을 겁낼, 이분의 특징 뭐냐면, 이분이 최악의 상태까지 갔잖아요. 이게 전이가 돼서, 그래서 그분은 여기 오실 때, 2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왔어요. 이제 병원에 살거다 했고, 이제는 해 드릴 거 없다. 그래서 여기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참 철저히 했어요. 철저히 했는데, 철저히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천국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 여행, 뭐 어떤 선교지에 선교 여행을 간다. 그럼 이 사람은 꼭, 하여튼 그 교회에서 이 집사님이라. 그러면, 제일, 믿음이 좋은 집사님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가지고 항상 내가 천국 가기에 충분히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 의문이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하늘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거기서 그 지성소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훑어보고, 그 회개를 지은 죄마다 회개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걸리면 거기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구원시켜 주지 않는다.
라는 이런 철저히 조건적인, 조건적인 그런 교리를 배우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는, 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런 과정, 그 철저히 예수님이 조사하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조사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조사심판 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조사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잘 순종했냐? 다 회개를 했냐? 이거를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해결 안 되는 문제, 이 자기에게 아주 그 이제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배신당해서 그 배신자에 대한 분노와 이 증오심이 가라앉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내가 이거를 아직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두 달 안에 이게 해결이 될까?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이 큰일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대요. 찾아가서.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조사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꼭 해결하시라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해결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는 그냥 구원 못 받는 거야. 암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배신자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 있고 이 큰일 났어. 근데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천국 올라면 내가 검사를 다 해서 완벽하면 내가 천국으로 보내줄 거고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완벽해지는 때는 언제라고? 이 흙의 몸, 이 죽는 몸이에요. 흙의 몸으로는 안 된다고. 이 흙의 몸은 뭐를 갖고 있어요? 유전자를 갖고 있어. 죄라는 것은 유전자에 밴다고 아시겠죠?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죄야.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가 이 몸은 이 죄의 몸 그리고 또 뭐의 몸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몸.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지켜주나? 이러고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뭐를 깨달아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율법? 그거 지킬 수 있어. 그거 열심히 지키고, 그러면 천국 가.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게 전체적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천국 굳어 놨다고 생각해. 왜?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아시겠죠?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어.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인 사람도 받아주시거든. 무엇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주시거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죠. 그렇죠? 아, 기쁘고 감사하고. 네. 성령이 충만해졌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그런 이제 사도가 됐죠. 그래서 맨날 이제 각 모든 지역,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이런 예수를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항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유대인들이 와서 아 이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한다고 어디 뭐 무조건적 사랑이냐 이래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길을 가면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고 맨날 사도 바울은 얻어맞고 댕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먼 지역에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간신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제 세웠어. 그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와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구나. 나도 이제는 천국 가게 됐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여러분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아주 행복하게 해나가다 보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교회. 네. 믿는 척 하면서 들어와. 들어와서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이방 지역에 전도행을 떠나고 나면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고 천국에 못 가게 돼 있어. 모세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해놨어. 그 이방인들이 그러네.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어. 그 날을 지켜야 돼. 봐. 십계명 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요? 지키라. 아, 갈라디아서 그러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자세히 안 가르쳐 주셨네. 이래 됩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져. 그래서 끝까지 율법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까 분위기가 뭐예요? 할례를 했다고 그러고, 뭐를 지켜야 됐다고 그러고, 옛날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었다. 라는 기쁨이 없는 거야. 그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 그 기쁨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 박사님 강의를 들을 때는 박수도 치고 정말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가게 나는 되어 뭐요? 있구나 이것을 그리고 기뻐했던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는 거야. 한 15년 전에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래서 턱 제가 여기서 만났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배신자에 대한 배신을 당했으니까 너무 속이 그냥 그 분노와 증오가 너무너무 극복하기가 어렵고 극복하면 구원받고 극복 못하면 구원 뭐예요? 못 받고.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안 해요? 다 극복해버리지, 뭐. 그래서, 그런, 우리는, 저도, 지금이라도 누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들을 죽였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지. 저는 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거는 포옹밖에 안 돼. 내 내면에서는 뭐예요? 죽겠는 거지. 사실은 내 내면에 내 유전자에 기록된 본능적인 본성적인 죄를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를 없애 주신 거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행위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내 본성을 용서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가서들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조건적으로 믿고 있어.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는 한 사람이라도, 이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거를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병이 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 그 교인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심판을 통과해야 될 텐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도 해줘.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세요? 스테반이라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반이라는 청년이 아마 옛날에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이 젊은 청년이 설교를 하면 막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막 자꾸 모이는 거야.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스테반이 전도한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그런데 스테판을 돌로 이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이 스테판이 스테판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면서 이 스테반이 뭐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를 죽이는 저 바울도 하나님이 꼭 마음을 돌리셔서 천국에서 만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돌로 때려 그런 막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제가 그저께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서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아우 아벨의 피 소리가 나에게 호소하는 일. 그게 스테반의 호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사울, 이 바울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하고는 다른 거야. 자기는 자기하고 다른 그런 신앙을 볼 때 돌로 때려 죽이고 있고, 스테반은 거꾸로예요. 그렇죠?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그 자기를 보고 어떻게 뭘 하고 있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 너 같은 새끼는 지옥 가라! 이러고 죽이고 있고. 정반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두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아. 둘 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같은데 성질이 완전히 달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믿는 하나님도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성질이 달라. 네. 가인이 믿은 너 같은 이단자는 죽어야 돼.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해서 피 흘리고 죽으면서 우리 형 가인 하나님 꼭 구원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아마 그날 밤부터 잠자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누구 얼굴이 자꾸 떠올라? 네, 자기가 돌로 때려 죽인 스테반의 그 이를 갈지도 않고 자기를 증오하지도 않고 성령이 오신 거지. 그 스테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스테판이 아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이 율법의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는 하나님. 스테판의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렇죠? 살리는 하나님.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의문. 이 의문이라는 것은, 종이에다가, 책에다가, 글자로 쓴 율법을 뜻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 예수님을 믿게 한 성령은 우리를 뭐요? 살리는 것이야. 그래서 아마 사울이 고생,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했는데, 자기도 아마 그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일까? 조건적인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던 죽이는 율법의 하나님일까? 아니면 뭐요? 스테판이 성령을 받은 그 성령에 성령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 하나님이 고민한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스테판이 가르친 그 교인들이 모인 그 사람들 그때 그 어린 아이들 뭐가 다 때려 죽였어. 그 이제 사도 바울 그 영화가 있어요.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악몽에 시달려요. 그 왜? 자기가 옛날에
돌로 때려 죽였을 때 그 엄마 품에 있는 아기들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어? 그 막 울음 소리. 아. 그게 자꾸 꿈에 나타나고 해서 사도 바울은 참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야. 그럴 때마다 뭐예요? 자,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돼.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가서 뭐 하려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때려 죽이려고. 그 가는 길에, 때려 죽이려고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새끼야, 네가 또 죽이려고 그래?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호소하는 거야. 그 원수 같은 사울도 사랑하셔서 호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무슨 이유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분의 표정이 누구 표정하고 똑같아? 스데반의 표정하고 똑같아. 돌로 지금 때려 죽이고 있는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사랑이 가득한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아! 이게 진짜로 뭐야? 순식간에 뭐야? 헐까닥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던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성경을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 뭐 하러 가는 길에 스데반 죽이고 스데반을 따르는 교인들 다 죽여놓고 또 시리아로 가서 뭐요? 또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기독교인 죽이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회개시켰어요? 회개해 임마. 그랬어요? 천만에 죽이려 지금 말 타고 가고 있어.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구원했다고 그분에게 설명을 했던 이분이 어떻게 해요? 와, 그러네요! 막 그 자리에서 뭐예요? 유전자가 팍팍팍팍 켜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사울한테 비하면 집사님은 뭐예요? 너무너무 착해. 사람 죽여봤어요? 자, 그러네. 진짜 그러네. 막, 엉엉 울고 막.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막, 그날부터 쑥쑥 좋아지는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는 뇌, 폐, 간, 근육, 온 몸에 다 퍼져 있던 암이 싹 없어졌어. 완전하게.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도, 이분이 유명해져서 뉴스타트도.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다 이분 이제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센터에 환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세 번씩이나 재발해가지고 그래도 다 재발 다 극복하고 그렇게 지금 아주 맹렬, 그러니까, 암 걸렸었기 때문에, 그것도 암 중에도 뭐예요? 최악의 암. 그 다음에, 최악의 상태. 그래서, 그 회복. 그리고, 순, 뭐로 놔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나버렸어. 구원의 기쁨. 예. 아시겠지?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재발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